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쾌 통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직각주차 영상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예, 8선제에서 브라켓되는 영상이고요. 오늘은 2종인데 예, 2종 독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2종도 마찬가지 예, 주차에서 많이들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35호 차량이 지금 1번 주차구역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떻게 브라켓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차는 85점 돌발을 못 잡아서 10점 감점 먹고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에서 5점 감점 먹어가지고 85점으로 주차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도 더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차에서 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차까지 100점으로 갈 수 있도록 영상 많이 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감점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공식은 아니에요. 다른 분의 유튜브 공석입니다. 자, 멈춰서 핸들 감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왼쪽 공간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자, 이제 붙으려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죠? 자, 왼쪽으로 최대한 붙으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왼쪽. 더 붙어야 됩니다. 덜 붙었죠? 예, 덜 붙었습니다. 연석에 어깨를 맞췄네요. 약간 더 가서 뒤로 좀 뺐습니다. 자, 덜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핸들 반바퀴만 돌리고 황색선에 맞춰서 더 해야 되는데 예, 핸들 한 바퀴 정도 돌렸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면 오른쪽이 탈선밖에 탈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꺾고 들어가면 당연히 우측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탈선은 안 됐네요. 조금만 더 가서 탈선이에요. 그죠? 우측 앞바퀴가. 자, 오른쪽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자, 서야 되는데 저기서 핸들 안 풀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예, 탈선. 그래서 예, 불합격. 자, 한번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차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멈췄는데 지금 이 제공식은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 황색선이 여기 창틀의 절반이 나오려면 이 차가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고리에 이렇게 시선을 봤으니까 문고리에 예, 선을 맞춘 느낌이에요. 여기서 핸들 다 꺾고 들어가면 이쪽이 예, 차로 이탈 나올 수 있어요. 이쪽이. 근데 다행히도 이 차가 가면서 핸들을 꺾어요. 미리 다 돌리지 않고 진행하면서 핸들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쪽으로 가긴 했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똑바로 들 때까지 그냥 가버려요. 여기가 많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아, 가면서 핸들 돌리죠. 그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벌어진 거 보이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상태 절반 맞춰서 다 꺾고 들어가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예, 맞추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색선이 두 개가 아닌 세 개 정도 띄우고 들어왔어요. 세 개 정도. 자, 마찬가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꺾어야 되죠. 그죠? 그래도 못 붙어요. 붙기 힘들어요. 이거 붙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속 맞추는데 신경을 못 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간 거예요. 결국에 다시 후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후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여기를 잘 붙었는지 못 붙었는지 보시고, 아, 못 붙었구나. 그럼 내가 핸들을 한 바퀴 꺾으면, 이거 다른 분 공식입니다. 한 바퀴 꺾으면 이쪽으로 많이 꺾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탈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당연히 그러면 핸들을 덜 꺾어야 됩니다. 뭐, 반 바퀴 공식을 쓸 수도 없고, 한 4분의 3바퀴를 쓰는데 여기서 얼만큼 더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당연히 이쪽으로 못 붙으면 탈선 나고 당연히 탈선 안 난다 하더라도 이쪽이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들어오려면 차가 이 정도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에 이만큼 이제 황색선이 하나 더 들어갈 만큼 띄워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핸들은 제가 보기에는 4분의 3 바퀴가 아니라 바퀴 모양을 보니까 한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나갔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측에 보시면 아슬아슬한 거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슬아슬하게. 예. 밝지는 않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거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 부분은 운이 좋은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왼쪽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거의 스쳐 지나갔어요. 8선은 안 났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수평되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 차 그냥 들어가 버려요. 바퀴가 꺾여 있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여기를 물어 버려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를 조정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를 보이게 하시고 딱 수평이 되게. 그러니까 내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 봤을 때 내 차체가 이 황색 선이랑 일치되면 정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렇게 뒤에는 벌어지고 앞에는 좁고, 그러니까 요 앞바퀴가 여기를 쳐버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네, 그죠? 여기서 풀어야죠. 핸들 원위치하고, 그죠? 이때 핸들 원위치 잘 모르시면 위에 빵빠레 있죠? 네, 경기 빵빠레가 내 배 밑으로 두 번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 있어요. 경기 그림이 하나 둘 하면 풀립니다. 잘 모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풀지 않고 그대로 하니까 여기서 탈선이 나버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정지하고 다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진행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밟아서 탈선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차할 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이렇게. 자, 용인면허 시험장은 연석의 어깨 맞추고, 네, 4분의 3바퀴. 하지만 이 연석은 시험장마다 위치가 제가 틀리다 그랬죠? 여기 거리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황색선이 여기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황색선이 여기 있는 데도 있어요. 붙어있는. 그래서 연석에 맞추는 공식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황색선에, 여기 보이죠? 요 황색선에, 이 황색선에 어깨를 맞추시고, 네, 반바퀴, 네, 핸들을 반바퀴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핸들 반바퀴 공식 쓰시고요. 그리고 요 붙이는 게 중요해요. 요거 붙이는 거. 네. 황색선 하나 또는 두 개. 하나에서 너무 붙어도 이쪽에 탈선 나니까, 네,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띄우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또 주차는 웬만하면 100점으로 들어오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두 번 탈선 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또 오늘 이정보통 탈선되는, 예,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2분의 공식은 손잡이 공식이었고 왼쪽으로 못 붙었고, 그리고 핸들이 한 바퀴 공식을 썼어요. 어깨 맞추시고 연석에. 그래서 어깨 맞추고 한 바퀴 공식 쓸 때 이거 탈선 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저는 한 바퀴 공식 잘 안 써요. 4분의 3바퀴나 반바퀴 공식만 가리킵니다. 탈선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가지고 다들, 예, 시험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직접 주차 영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